1. (2011년) 발사된 주노 탐사선이 목성 도착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주노 탐사선이 목성의 태평양 여름 시간으로 2016년 7월 4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탐험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목성의 극지. 1년 후면 목성의 비밀을 탐험하고 목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6월 13일 밤, 독일 쾰른에 있는 독일 우주국 통제센터에 예상치 못한 외계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면에 들어간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혜성 탐사 로봇 필레가 7개월 만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필레는 모선인 로제타를 통해 독일의 지상 관제센터와 85초간 교신하며 300여 개의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등 전 세계 우주기구 및 기업이 화성으로의 이주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우주인들을 위한 체력 단련 기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것으로 무중력 혹은 극미 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중력 상태를 제공하고 우주 여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정거장 안에서 무중력 상태의 우주인들이 슈퍼맨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 신기하고 부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무중력 환경은 인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의 중력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신체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우주인들을 위한 체력 단련 기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별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도 그렇고 세나 씨도 그렇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아직. 각각 지구의 중력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네. 네. 우리가 중력 속에 살다 보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는 근육을 쓴다든가 뭐 이제 호흡을 하거나 이 피가 이 심장으로부터 아래로 움직일 때 다 이 네. 중력을 느끼면서 있습니다. 근데 중력이 없는 데 간다면 몸이 붕붕 뜨게 되고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피 속에 있는 그 이 칼슘 같은 것들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지구에 들어오면. 네. 우리가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깨어나면 근육을 못 쓰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적응이 힘들다. 그래서 네. 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MIT에서 그런 이 장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로 운동기구를 만든 건가요? 가장 좋은 건 중력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중력을 느낄 수 없으니까 중력과 비슷한 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m 정도 되는 원통을 만들어가지고 빙빙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심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가지고 회전 원반 도는 거 보신 적 있죠? 굉장히 빠르게 도는 놀이기구. 네, 난간 막 붙잡으면서 이제 안 벗어, 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네. 돌리면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심력이 결국은 중력과 비슷하게 사람을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심력을 지구의 중력과 비슷한 정도까지만 만들어주면 뒤로 이 밀리는 힘이 중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페달을 밟아가면서 이거 원팔 원통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중력이 느껴지는 원심력이 느껴지는 상태에서는 이 뭔가 힘이 느껴지니까 네. 이 페달을 밟기 더 힘들어지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 원심력 속에서 근육을 쓰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구에서 운동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근육 훈련시킬 수 있는 건 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중력과 비슷한 그 힘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실제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건 가능한 건가요? 결국은 중력이라는 건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작용하면 그것이 중력이든 아니든 사실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는 이렇게 중력이 되지만 우주 뭐 힘을 계속 가해줘서 우주선이 계속적으로 가속을 해준다면 뒤로 밀리게 돼요. 네. 밀리게 되면 그 밀리는 힘이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것이 중력인지 원심력인지 모르거든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쏠리죠. 네. 출발하면 뒤로 쏠리죠. 이런 어떤 이건 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힘이 느껴질 때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든 간에 느끼는 사람은 종류를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원심력이지만 똑같은 어떤 한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의 힘이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원심력인지 중력인지 느끼기는 힘들다. 그래서 네. 인공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힘만 가하면 그 안에서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힘은 똑같을 수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먼 훗날 우주의 커다란 인공 우주정거장이라든가 인공호텔 또는 이제 커다란 우주선 같은 경우 우주에 오래 있으려면 단순한 이런 장비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공중력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 결국 원심력 회전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된 운동기구를 시작으로 나중에서는 우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